안녕하세요. 모주주택 박수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녀는 이제 3세대 남았습니다. 복층 2개랑 이제 2층 하나 남았어요. 기준층 같은 경우는 분양이 너무 빨리 됐습니다.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빨리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인분단선 사리역까지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초역세권 위치이기 때문에 전철역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주차장 먼저 보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겹주차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00% 공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이 기준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양 속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전실 먼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장 수납 공간은 상부장과 하부장 나눠서 6칸의 수납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가운데 매립 선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하부 띄엄 시공 되어 있으니까 자주 신는 신발들 편안하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장 열어보시면 우산 보관함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실 벽면에 일괄 소등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정면에 바로 거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거실과 주방 1층형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옵션도 상당히 좋은 집이네요. 자, 우선은 거실 먼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앞에 뷰를 보시면은 주택가들이기 때문에 앞쪽에 뭐 주택이 있긴 하지만 동간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동간거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막히거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쇼파홀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벽면 마감이 되어 있고요. 4-5인용 사이즈의 쇼파 하나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편안하게 4-5인용 사이즈의 쇼파 하나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편 아트홀 공간입니다. 아트홀 공간 색상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거실폭도 넓게 잘 나와 있으니까 벽걸이 TV 사이즈도 여유롭게 좀 큰 TV 두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디지털 시계도 무상 옵션 제공이 되고 있고요. 조명도 굉장히 예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매립형 LED등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라인 LED등이 거실부터 주방까지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주방 공간 한번 볼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알차게 구조 빼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급자 구조에다가 냉장고 자리 두 칸까지 확보해놨어요. 자, 다른 현장 가서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시면은 냉장고 자리가 보통 한 칸밖에 안 나오는데 동일 평수지만 구조를 굉장히 잘 뽑은 타입이에요. 자, 우선은 상부장과 하부장 보시면은 색상 구분 없이 모두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인덕션이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인덕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가스 배관도 있거든요. 가스레인지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위 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히든 후드로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으로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도 나와 있고요. 식탁 조명들도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옵션입니다. 김치 냉장고랑 양문형 냉장고, 포도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냉장고 제공이 되니까 이사하실 때 가전제품 새거 사실 때 추가적인 비용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네요. 거실과 주방 공간을 봤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우선 붙박이장이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 들어가 있어요. 자,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긴 조금 어렵고요. 여기는 이 남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붙박이장 그냥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붙박이장하고 욕실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화장대까지 설치가 되고 옵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침대 하나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DP 되어 있는 것처럼 안방에는 침대 하나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하시고
침대 하나만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안방 인테리어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욕실에도 환기창 이렇게 해놨어요. 욕실에 환기창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데 욕실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플랩장에 두 개 들어와 있고 세면대 위쪽에 샤워기까지 모두 갖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메인 욕실 공간도 계속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에는 안쪽에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고요. 자, 이쪽 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책상이나 침대 배치하시고요. 뭐 붙박이장까지 하나 두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크기로 나와 있으니까 좀 사이즈 넓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쪽 베란다 공간 볼게요. 여기 베란다는 이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세탁실 같은 경우는 여기 반대쪽 벽면에 두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뒤편에 보일러 앞쪽에 세탁기 배치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편안하게 세탁기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DP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하고 침대가 이렇게 DP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일반 자녀분들 침실 공간 쓰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해서 침대 하나하고 책상 하나 정도 두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도어가 히든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처음에 문을 못 찾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도 그랬지만 여기 메인 욕실에도 마찬가지로 환기창이 뽑혀 있어요. 그만큼 집 구조가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네요. 해바라기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도 귀하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물 많이 튀지 않게끔 이렇게 투명 유리로 파티션도 되어 있고요. 세면대 위쪽에 젠다기 선반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로에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린 현장은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수인선 사리역까지 도보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초역세권 위치에 나와 있고요. 분양가도 저렴하지만 옵션도 빠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굉장히 절약될 수 있는 현장입니다. 남은 세대는 기준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세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빨리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